에휴, 순대나 둡시다. 곡이 좀 많아요. 오늘은 몇 곡이냐. 와, 씨, 43곡이네. 42곡, 42곡. 40곡 해야 해요. 졸라 많아요. 하이퍼 맛 없나? 말도 안 되지 않는 이상. 이건 딱 1렙인데 연타 이런 것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네요. 합격 주겠습니다. 요거는 괜찮네. 그 핵심적으로 전체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61, 161 하는 패턴들을 활용하는 게 연습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거기다가 요하나크로니즘 이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발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안 해봤어. 안 해본 시절이 너트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면 틀리면 죽는다 이거.
오케이. 아이씨 죽을 뻔했네. 야 이걸 노말 판촉으로 박아놨네. 이거 반대요. 잘도 씨발 이걸 찬성 주겠다. 이거 토탈 한번 확인해보자. 이거 내가 봤을 때 토탈 무조건 하고 102하거든? 아 132하거든? 이걸 누가 어 뭐야 토탈 정상이야. 요거거든요? 요거 정상이야 정상. 300이야. 아니 300도 정상 아닌가? 0점 이거 안되네. 내가 이거 축을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? 이 투구서 미친 대로 얘가 요거 노래가 신박하다 진짜. 어 이거 노말 판정. 이거 진짜 차붙잡고 싶네. 어 이거 노말 판정이었구나. 어 이거 제안 잘했다. 이거 찬성할게요. 자 이거 두 개가 남았는데 얘는 내가 미리 해왔어요. 깨운 거예요.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미리 깨웠어요. 도저히 안 돼서 깨운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카드기가 지금 몇 명 없어요. 네 명인데 네 명. 이거는 반대인데 제가 패턴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. 지금 안 될 거야 아마. 아유 이씨 이거 깨는 것만 보여드릴게요. 깰 수 있긴 할 텐데 이발 진짜. 아 정배 그냥 정배 보여드리고 안 할게요. 그게 낫겠다. 이거 당연히 반대입니다. 야, 이거 하드풀 하는 거. 그것도 솔직히 나도 이해가 안 가요.
이 시계라서 뜰 수 있을 수도 있어. 하드기를 어떻게 하냐고. 요런 곡입니다. 요런 패턴이어서 붙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. 붙을 리가 없겠지만 붙어야 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어요. 그래서 반대. 난이도는 ST 1 정도인 것 같은데. 내가 저거 깬 거 정 그 영상이 있거든요. 아까 프로젝트 D 형태가. 이거. 이렇게 두 개만 질려야 돼. 여기 이걸로 깼어. 근데 여기가 어려워. 여기를 한 넘기면은 한 번은 해볼만해. 여기서 키를 아까 치울 수 있어. 하트 귀찮은 게 뭐가 이렇게 귀찮은 게 좋겠어요. 저걸 다 이었어. 진짜 재수가 너무 좋아서 저걸 다 이었어. 그래서 깬 거예요. 아니었으면 못 깼지.